윤석열한테 가장 피해 입으신 분이고 가장 용기 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대표입니다. 나같이 윤석열은 저 김건희와 장모 지훈순을 즉시 구속하고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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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차와 윤석열 장모와 제가 19년째 송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연이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서울이 물난리가 났을 때 윤석열이가 퇴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는 걸 봤으면 보고 집으로 그냥 갔으면은 그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오른쪽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놈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사는 집은요, 저 서초동에서도 언덕 꼭대기에요, 꼭대기. 옛날에 미분들이 주둔하는 서초동 법교단 옆에 있는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곳이고, 그런데 그 밑에 그 똘마니 한덕수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윤석열 집에는 청와대 벙커 같은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살고 있는 집이요, 이제 아파트가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사는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분양면적이 170평방미터, 전용면적이 약 140평방미터니까 실제 전용면적은 약 40평 돼요. 40평에다가 어떻게 청와대 빵카같이 각 장관들 얼굴이 화상으로 나오게, 각 도지사들 나오게 하고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기꾼이고 그 밑에 한덕수도 사기꾼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호황도 합시다. 경찰 장악 시도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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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대통령은 맞죠? 네. 유청열 부인이 김건희가 맞죠? 네. 저는 오늘 부산에 와서 윤석열에 대한 경고를 한번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듣거라.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의 마누라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중앙수사부 일과장 재직 시 김건희와 대검찰청 강당에서 훈련식하며 나 정대태이가 두렵다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은 마누라와 장모 의혹이 표출되자 결혼 전 사건이라고 변명하며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 정대택을 공격하였다. 장모는 피해만 놓았고 어느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단돈 10원도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윤석열은 장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학력, 경력, 논문, 조작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은 국불운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고도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본인이 대통령처럼 설치되는 처 마누라 김건희를 감싸고 비위를 맞추고 있다. 무식, 무지, 무능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른다. 가르쳐달라는 등 적반하장 후한무치 행위만 일삼고 있다. 이에 고물과 고이자 고환율의 3부의 고통받는 국민의 삶은 자리보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있다. 더 가증스러운 짓거리는 은행권을 교사하여 당 대표를 내치듯 소속된 국힘당과 폐륜, 유튜버와 팬카페 등을 내세워 무고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을 처 김건희 후 4명이 줄리라는 사실과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윤석열과 측근만 모르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서울의 소리 취재에서 드러난 김건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킨다는 경거망동이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부끄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 생명,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은 폭우로 국토가 물에 잠기는데도 언덕의 집으로 도주한 것이다. 윤석열은 속죄한 마음으로 처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을 구속 수감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에 전념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범죄자 가족을 보호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 하겠는가? 역대 대통령 김영삼과 김대중도 재직 시 아들들이 구속되어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명박과 노무현도 형님의 구속을 지켜보았다. 윤석열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든 정쟁을 멈춰라. 거부한다면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옳습니까? 감사합니다. 구호 한 번 해주겠습니다. 양아치, 사기꾼, 배신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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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 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